현재 광주 정치가 가장 필요한 것은 30대 떡잎입니다. 30대의 신진 정치인들이 대거 진출을 하게 되면 10년만 지나도 다수의 중진 대권주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초석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2년보다는 실용입니다. 등이 가려운데 부채질만 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고리타분한 거대 담론보다는 국민들이 실세간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광주 북구 갑은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동광대학교 등 여러 가지 대학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이 대학과 지역을 연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대학의 특성화된 과와 그 특성화된 그 지역을 연결시켜서 그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송정역과 이렇게 거리 있는 걸 비교를 해서 광주 북구는 흔히 교통 소외 지역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교통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동고개 쪽에 북부터미널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농산물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을 이전을 하고 대표적인 광주의 휴식지로 한번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광주 시민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차례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발목을 잡고 시비를 거고 싸우는 국회로 문재인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일하는 국회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과 장년,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그러한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역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가답게 이제부터는 혁신도시 시즌2를 공공연하게 실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서울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역에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즉 추가로 이전되어야 될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사업, 즉 도심이 공동화되어 있는 곳에 그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서 도심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지역발전을 끌어가는 게 제 공약의 1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또 노인들께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고 또 임금 격차도 심각하고 또 직장 내 갑질도 심각한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또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당 후보는 대통령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의 역할은 역시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 민생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녀 그리고 대기업과 원하청 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제정하고요.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인은 이산화탄소에 있다고 하는데요. 석탄발전소를 줄여서 미세먼지도 대응하고 또 기후위기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을 약 20% 이하로 내려서 국민들이 좀 더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발전하고
개인의 가정 경제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하게 된 동기는 가정 경제를 살리고 가정이 튼튼해야 국가가 튼튼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570조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산은 반 이상이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 그래서 낭비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국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다시 가정이 살리고 국가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민 배당금 20세 이상 150만 원. 그리고 우리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눈에 보이듯 보입니다. 그래서 출산수당, 결혼하면 청년들 신랑집 5천만 원, 주택자금 2억, 그리고 출산시마다 5천만 원. 이걸 내서 국가의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렵니다. 저는 정치가 국민들이 넉넉하게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하고 튼튼하게 되는 것이 정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게 된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 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강한 국가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목표로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20대 국회가 여전히 동물국회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로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의를 통한 정치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단지, 그 다음에 광주와 부산을 잇는 경전선 고속화 사업, 사업은 확정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 지역구에 구도심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역 같은 경우도 이게 벤처타운의 형태로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임동에 있는 방직공장들 이전하고 거기에 새로운 도심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각화동의 농산물 시장 역시 이전하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잘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